플레이메이션 못하겠어. 야, 진짜 됐네. 여러분, 잠시 보고 계세요. 물건, 물건 가지고 올게요. 스펜들레이 옷 한번 맞춰. 세상이 좀 험악해서 자네 냉동실 신세가 됐다던데. 종신형이라고 말이야. 왜 착하게 굴어서 외출 허가라도 받았나? 바로 맞췄군 친구. 난 이제 모범적인 시민이라. 그러네요. 그래, 즐거운 소식이라도 있나? 사업을 하나 제안하려고 왔을 뿐이야. 자네 자치령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나? 글쎄, 자네가 얘기해 주겠지. 외계 유물을 파내고 있단 말이야, 친구. 야, 바지를 네 친구 맹스크가 외계 유물에 미쳐버렸어. 그런데 어떤 단체가 엄청난 돈을 제시했거든. 자치령이 가진 유물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이야. 아, 이거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안 그런가 타이커스? 계약 성립. 6-4. 이런 거 다 외웠어. 7-3. 물론 야, 내가 7. 너무 맛있어 됐네. 이거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좋은 시절이었지. 이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저렇게 좋은 친구 살렸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전작이나 다르게. 뭐, 뉴폴 섬으로 이송되던 중에. 전작 같은 경우는 전 냉동고를 박차고 나왔어. 스토리 진행성이 거기서 맨손으로 도둑을 한 10명은 잡아주겠지. 6천만 있었어요. 많이 듣던 소리가. 약자 1성 교도소장 딸내미들 대사가 나오겠지만 우리를 걸어 도망갔던 대사가 많아요.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약간 나 없는 사이에 대단한 자유의 투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미? 진실과 정의는 벌써 다 찾으셨나 보지. 나 아직 안 죽었어, 타이커스. 내 약속하지. 맹스크는 무너질 거야. 어떤 시간? 됩니다. 이건 최근 모습 같은 거. 아까 그 우리가 불러서 다이킹이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맹스코와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난 그저 등 한번 살짝 밀어줬을 뿐이야. 자네 아직도 이 현명 나부랭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보군. 누구나 취미는 있는 법이야. 알겠어. 뭐 캐릭터 사진이 좋네요. 이게요. 야, 이렇게 예뻤는데, 옛날에. 가끔은 당신이 그날 죽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거란 생각을. 일단 덕후단에 덕후단은 지금 있는데, 원래 레이너가 자기가 친했던 어느 친구가 죽는 식으로 캐릭터를 죽으려고 약간 다짐을 했는데, 그게 복수가 아닌 박수성으로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술만 마시면서 힘든 것 같아요. 내일 없었어요. 루시가 있는데 루시가 좀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코랄의 UNN 스튜디오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경 행성 마사라에 나가 있는 케이트 로겔 기자 만나보시죠. 케이트 기자,
네, 반란군 짐 레이너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이너는 백워터 기지 근처에 테란 자치령 보급고를 공격하고 탈취한 무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겠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만난 주민 대부분은 이런 일을 반기고. 아, 예,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뉴스 외국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짐 레이너가 마사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첫번째 할 때도 진짜 짜증났는데 여기에서 진짜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죠. 촬영관님 덕분에 마사라는 이제 아크트로스 맹스크에 대한 전면적인 반란을 이번에 의무과장 사용할 수 있네요. 전과자의 타이커스 피믈레이의 말에 따르면 사용할 수 있다, 자치령은 외계 유물을 발굴하러 마사라에 왔다고 합니다. 유물을 가르치면 테란 자치령이 다시 한번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믈레이의 비밀 의뢰인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스토리 만든 분이 그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별거 없네. 그냥 낡은 기지잖아. 성질 급하기는 잘 보라고. 자치령 기술자들이 몇 달째 저길 파고 있어. 저기 기중기 보이지? 찾은 유물을 이제 행성 밖으로 옮기려는 거야. 몬터를 바꿔야 정말이네. 사운드가 나아지나? 맞지. 믿음을 좀 가져봐, 지미. 좋아. 자치령 놈들 정신 번쩍 들게 해줘야겠고. 화염포도 있네. 기지를 때려부수고 유물을 가져오자고.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 난도에 따라서 유닛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 계속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좀 볼까요? 지금 쓴다. 지금 자치령 전투 기지를 파괴하려면 해병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병영에서 해병을 훈련한다. 건설 로봇이 많으면 광물을 더 빨리 채취하겠지. 해병을 훈련하면서 사령부에서는 건설 로봇을 훈련한다. 좋아, 너희들 준비가 좀 많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너희들 뭐하는? 아싸네. 이를 지원 대기 중. 하면 안 되지 얘들아.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야, 갔는데 내가 이거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마음대로 하세요.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깜짝이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물론이지. 뭔 일이 있어요? 광물이 부족. 여긴 움직이는데요. 이게 보니까 스타트는 자원정이라고 이렇게 광물이 광물하고 자체가 있어요. 이번엔 멋지게 이걸 얻으면 자치기 약간 알겠습니다. 건설로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내리는데 여기 보다는 해병을 좀 많이 쏘고 나는. 건설업은 준비 완료. 부속건물 완성. 해병을 조금 뽑은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건설업은 준비 완료. 얼음에서 이거 얼음 업적을 깨는 거지. 15분인가 충분하게 깨는 건데. 일단은 헤비 정도만 뽑고 우방 지원 대기 중. 가야지. 건설업은 준비 완료. 이거 조금 빨리 깨는 방법이라도 알아야 시키면 해야죠. 업적을 깰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해병은 많이 뽑아야 하기 때문에 고급거를 많이 건설을 좀 해야겠죠. 건설업은 준비 완료.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야, 잠깐만. 이 정도 충분하겠다. 컨트롤만 잘하면 되죠. 명령 받았습니다. 절 뭘로 보십니까? 컨트롤은 준비하여. 여기서 그렇다면 다른데?
아, 전쟁가 왜 나와? 용병이 왜 나와? 뭐야? 오, 잠깐만. 야, 잠깐만.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야, 방어기 돼 있어. 너무하다. 야, 이거 어려운데. 야, 진짜 너무하다. 아이쉬고. 자, 다들 들었지? 저놈들이 쳐들어 올 것을 진짜 모르고 있었네. 나는 여기까지가 오면 쳐들어 올 것 같았는데 방금 쳐들어 오네요. 어려움이 다르네 진짜. 출동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약간 좋았습니다. 내리는 나무를 쳐들어 살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아주 어려운데 우리가 풀어냈죠. 사령관님, 자치령이 남서쪽 방향으로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 한동안은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겠고. 저 친구들을 도와야지 타이커스. 놈들한테 당하긴 내버려둘 수는 없어. 네,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라고. 야, 얘 진짜 강하다. 와, 애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 어떻게 피곤을 하겠지? 애들 뽑아 이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알려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친구들. 자치령 놈들을 혼내주세요. 그만. 내려서 버리세요. 자치령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역시 레이너는 대단해. 오, 레이너 특공대다. 역시 우무관. 역시 우무관. 사정무관. 와, 나쁜 놈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아니, 뭔 일이셔? 자, 다들 그렇지. 뭐하니? 이래. 계속 가세요. 일단 모으고 가자. 야, 내 친구가 안 죽네. 좋아, 모은 모인 다음에 가자.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승차가 왔습니다. 좋아, 매직을 연동처 보내야 할 것 같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 가자. 굉장하군요. 놈들을 잡아요. 이번에 찾아왔습니다. 야, 좋아 좋아 좋아. 메디크도 뽑아. 메디 필요해. 출동 준비 완료. 여긴 못 찍겠는데요. 10분 안에 깨는 거 맞지? 왠지 10분 안인 것 같아요. 의사가 왔습니다. 갑니다. 출동 중. 좋아 좋아. 안정 안 되시지. 이번에 오겠지. 의사가 왔습니다. 치료 순서를 정할까요? 자, 다들 들었지. 잘했다. 나중에 가면 돼. 아, 이렇게 나오네. 이런 것까지 있어. 우와. 실시. 기다리고 있어. 뭐야. 자치령 화염체가 접근 중입니다. 오, 화염파 왜 이렇게 돼? 빨리 한다.
거철이 좋았었지. 아니, 저기 의무가 잘해 대원들 내 실력을 합치면 우리 오래오래 잘 나가겠는데. 시골 유사시냐? 우와, 서영 건설이요? 아니 그거 화염사 가면 괜히 나오네. 이거 화염사가 없어야 합니다. 누가? 이거 무서워. 괜찮다. 얘 진짜 나가. 좋아. 병영과 군수 공장을 모아들였으니 이제 남은 병영만 처리하니 즐겁게 집에 갈 수 있다. 왔어. 기준기 제어 장치 접속. 보안 진 설정 완료. 해독중. 기준기 제어 시작. 아주 멋져. 이제 얼른 적을 감아 올리고 여길 벗어나자고. 10분이네. 아, 늦었네요. 10분인데. 나 어떻게 했지? 10분인데? 아, 10분인데 이거 어떡하냐.